안녕하세요, 미스터 단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월드 오브 호러. 개발사는 판스타시즈에서 1980년대 일본 항구 도시 시오카와를 배경으로 하는 현재 코즈믹 호러 로그라이트 게임입니다. 2020년 2월 앞서 해보기로 출시되었고 2023년 10월 19일 정식 발매했고 YSBRYD 게임즈에서 맥OS,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 용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게임의 주인공은 시오카와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미스터리들을 해결하고 세계를 파멸시키려는 고대 신의 소환을 받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윈도우 그림판으로 제작했으며 러브크래프트와 이토 준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기괴한 1비트 보트 그래픽이 특징입니다. 또한 독특한 레트로 스타일의 그래픽과 음악이 80년대 어드벤처 게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스토리와 게임플레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깊이가 없고 단편적인 얕은 스토리와 단순 반복적인 게임플레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플레이할수록 새로운 장소 및 캐릭터들을 해금하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투, 가차 없는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지옥 같은 로그라이트 RPG로 이토 준지와 HP 러브크래프트에게 바치는 한편의 러브레터와도 같은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플레이할 때마다 달라지는 악몽 같은 만남이 사건을 풀어나갈 열쇠가 되어 미스터리 끝에서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공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플레이를 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 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